우리가 사는 지금은 수많은 영상을 쉽게 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인터넷과 이 휴대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짧은 영상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짧은 영상을 만들고 방송하고 하는 새로운 장르의 직업이 생겼습니다. 인플루엔서라고 하지요. 마치 새로운 장르의 연예인이 탄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가는 카페, 식당, 패션을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게 되고요. 이것은 마케팅 기회이자 새로운 수익 창출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돕고 관리해주고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MCN이라는 회사들이죠. 그 중에 한 회사가 굉장히 성장성으로 주목을 받는 회사가 나타났죠. 순 ENT입니다. 과연은 어떤 비즈니스인지, 어떤 혁신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근면한 경영수다의 이근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분인지 스스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직을 맡고 있는 박창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순 ENT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순 ENT는 틱톡 코리아의 공식 미디어 앱사이고요. 팔로워만 약 10만 명에 달합니다. 이제 팔로워가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거라면요. 업계 2위와 약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탑5 맞죠? 지금 숫자가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네. 팔로워로는 지금 9억 한 4천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고요. 네. 10만 명은 너무 적죠. 아, 네. 10억 명. 10억만 명을 제가 잘못 썼네요. 10억 명. 10억 명. 10억 명 정도의 팔로워 수를 네. 가지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틱톡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국내보다는 국외, 해외를 좀 지향하다 보니 이 팔로워 수의 대부분은 해외 팔로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박창우 대표님은 원래는 이제 공연 연출 전문가셨잖아요. 2016년 공연 이벤트 프로모션 전문회사로 원래는 순 ENT를 설립을 하셨다가 2019년에 MCN 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드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순 ENT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공연 기획사, 연출사로 출발한 건 맞고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아무래도 공연 이벤트 사업 자체가 거의 제로가 됐다 보니까 사실 살고자 어쩌다 보니 우연히 사실 행운이라는 게 그 가장 큰 비즈니스 요소잖아요. 네. 행운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이쪽으로 업종을 전환하게 됐고 그 바람에 좋은 크리에이터들이 하나하나 둘 영입되면서 회사가 좀 많이 성장을 했는데 뭐 크게 성공했다는 말은 아주 큰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네. 아무래도 젊은 회사고 네. 물론 대표를 제외해서 하고 젊은 회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즐겁고 젊고 활동적으로 그렇게 회사는 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사업 목적, 이 사업을 하시는 목적과 이 사업이 커지면 뭐가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골을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골부터 골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 회사는 숏폼 전문 회사고요. 예. 틱톡이라는 가장 큰 플랫폼에서 큰 이익을 영위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모토는 글로벌 숏폼 넘버원이고요. 기존에는 팔로우스만 따진다고 하면 아마도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들어갈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탑3. 그런 네. 이게 중간에 제가 일단 시청자 여러분한테 숏폼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그렇죠? 네,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숏폼 콘텐츠는 말 그대로 짧은 영상, 이제 10분 이내의 짧은 콘텐츠를 이제 뜻하는데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따라하기가 유행이 되면서 하나의 놀이로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정식 분야로도 선정되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서장님 혹시 틱톡 크리에이터와 틱톡커와 유튜버의 차이 아세요? 모르죠. 아 너무 당연하게 죄송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사실 저도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역량도 어려워요.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선 틱톡 일이 틱톡이 뭔데 함께 물으면 이게 얘기 안 네.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한번 설명해 보시죠. 아 제가요? 아니.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유튜브는
핸드폰이라는 이 여기서 파생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TV라든가 PC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고 틱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위긴 하지만 결국은 어플에 더 가까운 거고 그러다 보니 주 소비는 핸드폰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핸드폰인 가로 타입으로 많이 보세요? 세로 타입으로 많이 뭐 보세요? 요즘 나온 건 이렇게 보고요. 대부분 세로 타입으로 봅니다. 네. 일부러 가로 타입으로. 네. 대부분 세로 타입으로 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틱톡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세로 타입을 핸드폰으로 봤을 때 네. 내가 보이잖아요. 아, 그죠? 딱 나의 가장 최적화돼 있어요. 틱톡. 네. 그러니까 그 세로 타입은. 예. 네. 그러다 보니 네. 틱톡에 있는 계정명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네.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요. 뭐 신사마, 창아, 리나지장님 그 얘기는 네. 틱톡이라는 플랫폼 자체는 나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매체예요.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스토리텔링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유튜브는 네. 가로 타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에 나만 들어가면 많이 피죠. 이러니 다른 사람을 넣거나 여기에 맞는 스토리를 집어넣어야지만 네. 이 화면이 꽉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네. 유튜브는 컨텐츠 IP에 가깝고 네. 틱톡은 개인 IP, 스타 IP에 가깝고 이 두 가지의 이제 컨텐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네. 산업도 거기에 맞게끔 파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런 정의는 이거 참 어디서 책에 있습니까? 대표님 만드신 적인 얘기입니다. 네. 제가 강연 때 많이 써먹는데 또 써먹으면 누가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몇 명인가요? 규모가? 전속 기준으로 한 150명 정도의 크리에이터가 있고요. 보통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100만 이상의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는 고팔로우군의 네. 그만은 소속 크리에이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런 거죠. 그렇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사업 부분이 틱톡의 주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재 각 나라에 그 현지에 있는 랭킹 1위 크리에이터들을 저희 전속으로 지금 계약하고 있어요. 그 9개 나라에서 벌써 네. 그 나라의 1위 크리에이터를 계약했기 때문에 조금 자만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사를 봐도 지난 70년의 기업사를 보더라도 국내에 머문 데는 성장세가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40배 이 정도가 성장했어요. 한 30년에. 그러나 해외로 간 데는 4,000배가 성장한 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삼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과 세계의 시장이라는 차이를 우리가 역사에서, 과거에서, 기업에서 봤는데 순이엔테에서 볼 수 있을까 기대됩니다. 그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네, 안 하셔도 돼요. 공개가 안 되는 안 하셔도 자막으로 나가니까. 왜냐하면은 이 빈 사업군에서 저희 매출을 얘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네. 투자가 또 안 들어올까 봐. 네, 그러니까. 그러죠. 네. 그럼 이거는 컨피덴셜로 자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일하시는 크루, 종업 네. 직원들은 몇 분 되시나요? 정직원만 60명 정도 있습니다. 60분이 같이 이 150분의 크리에이터를 위하여 같이 노력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대표적인 크리에이터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랭킹, 실질적인 랭킹 유일하고 할 수 있는 원정맨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랭킹을 말했을 때 틱톡 코리아 기준에서 1위부터 20위권 중에서 9명이 저희 소속이고요. 절반 가까이. 뭐 네. 1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BTS라는 거대한 그룹이 1위고 원정맨이가 2위고 3위가 블랙핑크고 그러니까 네. 뭐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BTS하고 약간 찜쪄먹는 비빌 수 있는 그런 장르 네. 인플루언서는 거의 없을 텐데 네. 적어도 틱톡 분야에서만큼은 저희 원정맨이가 그럼 분야가 틱톡 네. 분야 말고 또 다른 분야도 있나요? TV라든가 연예 매체라든가 TV, 연예 매체, 네. 뭐 유튜브, 틱톡 맞습니다. 뭐 이렇게 네. 여러 개의 매체인데 틱톡으로 특화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쇼폼 전문 회사지만 아무래도 틱톡이 이 쇼폼 분야에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네. 틱톡 전문사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 좀 그렇죠. 네. 그러면 크리에이티브와 여기 직원과의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라는 말 속에는 본인이 기획자고 연출가고 편집가고 출연자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에이터들이 자기들의 개성과 능력을
어떻게 하면 잘 서포트하고 발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집단이고요. 그렇죠. 이거를 또 비즈니스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방법을 알고 거기에 접목시키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갖고 있는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맞습니다. 예, 그 영역이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에즈이즈와 순이엔테이 투비 이것은 뭐 크리에이터만이 아니라 직원들 또는 고객들 다 관련이 있는데 에즈이즈와 투비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걸 통하여.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디벨롭하고 싶은가. 쇼펌 비즈니스의 넘버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산업 단순하게 15초짜리지만 15초짜리 예능이 될 수도 있고 15초짜리 드라마도 될 수 있고 노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MCN 그룹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MCN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다른 MCN 기업하고는 사업 분야가 많이 다르고요. MCN 플러스라고 하죠. 되려 저희는 좀 경쟁사를 얘기를 할 때 오만하지만 하이브와 SM을 들먹이지 기본적으로 다른 MCN 기업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매니지먼트 회사지 맞습니다. 최소한 쇼폰과 영상 분야에서는 맞습니다. 경쟁자가 하이브다. 자막으로 도와드릴까요? 그럼 강조점을 조금 찍어주시든가 네, 아예 네. 죽일 거 확실하게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은 네. 업계에서의 포지셔닝 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도 공식 발표된 MCN 틱톡 랭킹에서 1위를 뺏겨본 적은 없고요. 그렇죠. 네. 몇 년도부터 쭉 1위셨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거는 작년부터인데 작년부터. 예, 그 전부터도 사실은 저희가 1위를 팔로스만큼에 대해서는 저희가 1위를 놓친 적은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3위 이제 기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네. 지금 기업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흔한 말로 하면 또 저 직원들한테 사실 공연을 많이 돌릴 수밖에 없고요. 좋은 인프라와 좋은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1번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운이었죠. 운이었고 그리고 운칠기상이죠. 그래서 좋은 네.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와서 네. 그 친구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많이 보여주다 보니 예를 들면은 뭐 100만 팔로워였던 친구들이 들어와서 1000만이 되고 1500만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좋은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영입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선순환이 일으키고 예, 네. 새로운 영역만이 아니라 성장성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집단이 되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차별화시켜서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뭡니까? 순이엔티를 진짜 세계적으로 하이브와 동렬에 쓰겠다는 것을 이루는 그 어떤 동인 어떤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확실해요. 150명의 유명한 크리에이터와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네. 다른 회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네. 이제 유튜브 산업 국내 이제 보통 MCN 기업들이 유튜브 기반의 사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럽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계시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 유튜브 기업 MCN 기업이 네. 내가 10억 팔로워를 데리고 있다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은 국내 유튜브 산업의 기업은 거의 99% 95%가 국내 산업에 기반해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를 넘지 않을 것이고 더 가까운 예로는 우리나라 유튜브 MAU를 넘지 않겠죠. 그러면 10억 팔로워를 데리고 있지만 다 교집합의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쇼폼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팔로워가 훨씬 더 높은 그런 폼이에요. 더구나 각 크리에이터별로 각 주력인 국가가 달라요. 예를 들어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이제 캐지미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네. 이 친구는 거의 950만 팔로워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70%가 인도네시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글로벌 시장을 처음부터 진출하고 그걸 목표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을 넘어가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네요. 아까 이제 교집합이 별로 없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억 팔로우라고 얘기를 하지만 크리에이터들로 진정한 중복 없는 맞아요. 예, 교집합보다 중복 그쵸. 없는 팔로우의 네. 중복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 예. 머릿수가 실머릿수로 계산이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사업적인 역량을 버블이 없다. 싶다는 거죠. 예, 팔로우의 버블은 없다. 네. 그러면 예. 또 다른 MCN 기업을 열어두고 경쟁사들이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종업원들도 뭐 따라만 가면 종업원들 대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크리에이터들도 재계약률 실패율이 거의 없는 회사고요. 저희가 150명 말씀드렸는데 네. 19년도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재계약에 실패했던 크리에이터는 3명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없네요. 네. 이게 계약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나 될까요? 1년부터 5년까지 다양합니다. 그렇겠죠. 네. 직원은요? 직원들도 수습 기간 제외하고는 아마 한 10명 내외로 퇴사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회사가 성장하면 과실도 직원과 같이 나누나요? 나누실 계획인가요? 실은 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사인한 사람의 책임인 거고 그건 대표이사의 책임인 거기 때문에 제가 실을 가지고 문책해 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이근. 이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언젠가는 기업이라는 것이 뭐 외부에서 뭐 투자 유치도 받으신 걸 보면 언젠가는 뭐 햄버거를 꿈꿀 수도 있죠. 그럼 종업원한테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꿈은 커요. 꿈은 커서 뭐 상장의 그런 꿈 이상으로 글로벌 넘버원이라는 꿈 자체는 절대 작은 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현재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분명히 그때 회사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직원이 이제 저기 화면 보고 얘기하십시오.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약속하시면 됩니다. 시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직원들은 저희와 함께 감에 있어서 단순하게 특히 헤드에 있는 친구들은 연봉으로만 같이 가는 친구들이 아니고 회사의 지분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기득권을 가지고 가면서 회사의 성장과 함께 분명히 본인들의 그 이익이 단순하게 숫자로 계산되지 않고 보다 큰 숫자로 계산될 수 있을 만큼 보답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죠?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예. 나가지만 않으면. 뭐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대표이사로서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셨으니까 여긴 행복한 직원들이 근무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볼까요? 네네. 아주 관심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쇼띠리라는 곳을 운영하신대요. 네네. 이건 커머스 걸랑이요? 이건 뭐 쉽게 얘기해서 영상 제작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굉장한 머천다이징 비즈니스고 유통사업에 해당되는 건데 이커머스, 이거 유명한 글로벌 이커머스에 입점하고 라이브 컨텐츠 이커머스까지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다, 안 되면 꿈이라도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쇼띠리에 대한 꿈은 커요. 커머스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개발사들은 자산을 갖고 있지 않죠. 그 자산이라 하면 크리에이터들 갖고 있지 않는데 저희는 크리에이터라는 분명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커머스 사이트를 만들자, 커머스 어플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 수많은 크리에이터들과 광고주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소개 플랫폼을 만들자가 1번이었고요. 유통 플랫폼. 그렇죠. 그렇죠. 뭐 트렌드라는 게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뭐 대세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니 이것도 또 새로운 산업의 장르가 예, 광고와 세일을 섞어보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힘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매출이 쇼펌을 통해서 매출이 나오는 방식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영상 조회수에 따라서 매출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영상에 붙는 광고를 따라서 매출이 나오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유튜브 쪽은 광고도 있고 PPL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조회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틱톡 부분은 조회수 수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광고 수익이 제일 높죠. 네, 광고 수익이 제일 높죠. 그게 거의 90%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를 크리에이터와 회사와 이제 N빵 잘 배분했어. 방송용으로서 잘 배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영상 트렌드가 유튜브로 갔다가 이게 또 쇼펌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주변 일각에서는 이 쇼펌 시장이 몇 년 가다가 뭐 그러니까 이 유효성이 한계성이 있다. 예. 유행을 탄다. 예. 시장이 아무래도 이게 트렌드가 빠르다 보니까 이 쇼펌 콘텐츠의 변화가 온다면 좀 어떻게 올 것 같은지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근데 쇼펌은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TV가 있고 라디오가 있고 그렇죠. 신문이 있고 유튜브가 있었던 것처럼 유튜브가 탄생했다 그래서 TV가 죽지는 않았잖아요. 네. 똑같이 쇼폼이라는 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유행처럼 그렇죠. 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휴대폰이 나타났다고 PC가 없어지지는 않았잖아요. 네. 이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매체의 등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매체.
옛날에 이제 주력 산업군이 2040이었다고 하면 네네. 지금 MZ가 맞는데 MZ의 특성이 결국 스피드와 멀티잖아요. 네네. 여기에 가장 맞는 장르가 결국 쇼폼이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이 쇼폼이 말씀하신 대로 뭐 최근에 유튜브 쇼츠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도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건데 크게는 각 쇼폼별 공략할 수 있는 공략법이 다를까요? 틱톡이랑? 근데 쇼폼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와 이 전달 수단이 다르다. 그렇죠. 유튜브 예. 매체가 다른 거. 유튜브하고 예. 틱톡이 다른 거는 맞지만 네네. 유튜브에서 만들어진 쇼츠와 인스타가 만든 릴스하고 틱톡하고 다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거의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네. 틱톡이 갖고 있는 이제 쇼폼이라고 표현을 계속할게요. 네. 쇼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광고적인 디테일함이 굉장히 뛰어난데 물론 다른 매체도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광고를 타겟화는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난 네,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타겟화가 돼 있는데 사실 이 쇼폼 광고를 집행하면서 그 타겟화 굉장히 디테일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네. 20대 남성 중에서 패션에 관심 있는 친구한테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노출하고 싶어. 이게 데이터 분석도 엄청 네. 중요하네요. 그 중에서 네. 갤럭시를 쓰는 애한테만 네. 이렇게까지 네. 됐고요. 저희가 결과 보고서도 그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네. 모든 광고주의 요청사항이 아마 이제 퍼블릭 광고보다는 타격화 광고를 네. 광고주를 훨씬 더 많이 원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맞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비용 차이가 높지 않습니다. 히트율이니까, 적중률이니까.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이제 쇼폼 너무 얘기하면 진짜 제재당할 것 같으니까 네네네. 크리에이터 얘기 좀 해보죠. 네네. 네. 크리에이터, 되게 중요한 자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크리에이터 분들 직접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세요. 한국인이세요. 니네한테 영어로 하면 신경 쓰네요. 해보는 거죠. 영어 하신다고 하셨어요. How do you do? I'm good. What's up?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분. 저희 지금 조회수 폭발할 것 같은데요. 오늘 틱톡계 아주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죠. 케지미님 그리고 리나 대장님. 저 옆에서 지금 아살랑하고 있어요. 케즘, 한국 사람 이름이에요? 저희 이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건데요. 저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머리에 뭐 아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You can talk to me. 배틀인가요? 장한 오빠 장한 오빠 막감이 눈 빼뽀돌